휴양림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휴양림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레저 체험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한승원 기자입니다. 안전 장비를 갖추고 줄 하나에 의지해 허공으로 뛰어듭니다. 최고 순간 속도는 무려 시속 60km. 온몸에 바람을 그대로 맞으며 하늘을 가릅니다. 산속은 모노레일이 안내합니다. 힘들이지 않고 자연을 느끼며 휴식을 즐깁니다. 이제 일주일 생활을 피로를 딱 풀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형형색색의 텐트가 등장했습니다. 그늘 밑에 앉아 가족과 담소를 나누며 여유를 즐깁니다. 이렇게 온갖 레저 체험이 망라된 이곳은 충주시가 운영 중인 자연 휴양림. 중부내륙 고속도로 북충주 나들목에서 20분이면 닿는 곳입니다. 휴양림은 지난해 6월부터 캠프장 등 레저 시설을 확충하고 비누 만들기 같은 체험 활동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휴양림은 이렇게 특별히 할 게 별로 없고 근데 어제 한지 공예 만드는 것도 했는데 애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휴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1년 내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수기에도 다른 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이로 인한 그 지역경제 발전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갖고자. 그동안 숙박 사업에 주력해온 충북 음성의 수레해산 자연휴양림도 다음 달부터 20억 원을 투입해 캠프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휴식을 취하는 정적인 공간으로만 느껴지던 자연휴양림. 이제 체험시설까지 늘려가며 동적인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